네, 저는 일상 속 양조 문화를 마주하다 도심 풍류인 은평을 준비하고 있는 금술랭의 금수민입니다. 제가 라이프 스타일 안에도 술 문화가 있다라는 것, 그리고 또한 건강하게 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생각을 담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일상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지역에 있는 또 좋은 술 문화를 가진 공간과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떠한 이제 소셜 프로그램을 융합해서 건강한 술 문화,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또 지역에 계신 은평구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획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. 술 하면은 아무래도 유흥 문화, 막 먹고 마시고 죽는, 어떻게 보면은 또 취미 생활로 연계되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인식 혹은 문화를 조금 달리해서 술 속에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난 또 여러 가지 배경,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술을 마셨을 때또 어떤 감각 혹은 기억, 느낌을 받으셨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여유 있는 때말 그대로 풍류를 도심 속에서 즐겨보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. 도심 풍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항상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은평에서 거주하면서도 몰랐던 부분인데, 은평에 그 막걸리 골목이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달빛 유자라는 이제 막걸리가 또 제작된 이제 이러한 부분들, 양조 문화에 대해서 또 깊이가 있는 또 한국 주점들, 이렇게 여러 공간들을 알게 되면서 또 같이 연계해서 도심풍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소통과 공유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또 살고 있는 곳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지 알기 힘들 때 서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또 공유되고 또 다른 소통의 장이 열리면서 좀더 내가 사는 곳에 또 가치를 더 알게 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더 이제 확대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건강한 소통의 의미, 또 공유의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공감인 것 같아요.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좋았던 것들,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는 것들, 그리고 몰랐는데 알아가는 것들, 뭐 서로 공감하면서 또좀더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모임에서 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느 곳에서 사실 즐거웠을까? 어디를 갔을 때또 저한테 의미가 있게 이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았는지, 또 어떤 때또 가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저한테 자리 잡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순서가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, 그 순서라는 게 뭔가 저만 즐겁자고 혹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분들이 진짜 좋은 기억 혹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참여자분들께서 나에게 남는 것 혹은 즐거웠던 기억, 이런 지점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으로 또 이제 다가갔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지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지금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것 같아요.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 네트워킹도 줌으로 계속 진행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맛집 공유도 하고 이랬던 재밌었던 기억이 남고 은평구 내에 제가 또 좋아했던 궁금했던 공간을 알게 되면서 그 공간들을 또 많은 구민분들과 또 참여자분들과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다음 넥스트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도심풍류인 은평을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진행한 다음 어떻게 또이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지금은 사실 준비 단계이다 보니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언을 듣고 내년에 혹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아카이빙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저 역시도 원래 SNS 기록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결과물을 잘 정리해 두어서 또 누구나 또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과
또 같이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생각 속에만 남아있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또 지역에 많은 또 프로젝트들을 알게 되고 또 그 프로젝트를 서로 응원하는 또 문화가 생겨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은평구가 제게는 거주지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다른 의미로 남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는 은평구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우연하게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지만 굉장히 저에게 좋은 경험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. 금술랭에게 일상문화란 끊임없이 샘솟는 우물 같은 것인 것 같아요. 일상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제가 하는 것도 문화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상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나도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처럼 일상문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매력이 또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.